자, 많은 분들이 올챙이 사육 방법을 많이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챙이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딱 이렇게 키우면 돼요. 참 쉽죠? 자, 알량농장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올챙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권장드리는 올챙이 사육장의 모습입니다. 올챙이 한 마리에 가장 권장드리는 사육장 크기입니다. 넓을수록 좋아요. 물량이 많아야지 그 온도 편차도 낮아지고 물 오염 속도도 늦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아무 장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실내 온도가 24도까지는 나오셔야 해당됩니다. 집이 막 18도다 20도다 이렇게 너무 추운 집은 히터를 쓰시거나 다른 방법을 물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계절에 네, 가정집에서는 그냥 상온에서 실온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하고 여과기 같은 거나 기포기는 있으면 좋지만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수온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온은 24도에서 28도가 가장 좋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온도는 26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로는 스펀지 여과기 권장드리고요. 자, 다음은 먹이죠. 먹이는 요새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네, 어린 올챙이 때는 브라인 시림프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크면은 이제 실지렁이나 이런 냉동짱구벌레 제품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제품 이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 제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고 뭐 가라앉는 먹이나 푸디바이트, 팩맨푸드 다 잘 먹습니다. 근데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사세요. 이거 한 판이면은 올챙이 한 세네 마리는 개구리 만들 때까지 먹이거든요. 짱구벌레예요. 냉동짱구벌레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뭐 더 안전하게 먹이시겠다면 녹여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놔줍니다. 하고 이렇게 사육장에 수초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도 갉아먹어요. 애들이 완전 육식성 올챙이가 아니다 보니까. 하고 또 여러 마리 키우게 될 시에는 당연히 이런 수초 같은 데에서 몸을 숨기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수초 어디서 구하지? 네, 알량농장에서 데려가시면은 수초도 같이 넣어드립니다. 지금 알량농장이 오늘 나간 이들이에요, 여기에. 네, 오늘 일단 뭐 다 포장한 건 아닌데 포장 중간에 생각나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수초를 같이 담아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하나. 택챙이는 뭐 이 진짜 조명만한 이 통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거의 다 택챙이를 이렇게 풀장, 넓은 풀장에서 키우시는데 외국에서 브리더들은 이렇게 작은 통에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족 포식을 최소화하려고. 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옛날에 좀 정보도 없고 영상도 보게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밥 주고 그 다음에 올챙이 꺼내고 물 그냥 통째로 얻고 수돗물 담고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는데요. 다 산대요. 뭐 물론 도태될 애들은 조금씩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옛날에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개구리가 됩니다. 이만한 사육장에서도 한 마리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물론 권장드리는 사육장은 이만한 크기입니다. 근데 네, 개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여러 마리를 이렇게 작은 데다 키우겠다 혹은 한 마리만 키워도 아기자기하게 키우겠다면 이만한 통으로도 충분하고요. 제가 본 영상 속 주인공은 이것보다 작은 통이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제가 권장드린 통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온이 24도가 안 나온다 하면 수중 히터를 쓰시거나 집에 유독 따뜻한 곳이 꼭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은 TV를 자주 보니까 TV옆이 따뜻하고 TV옆에서 키우는 분 봤어요. 한겨울에. 그래도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TV가 따뜻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과기. 만약에 기포기나 여과기를 사용하시려면은 물론 절대 필수는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물을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환수를 해줘도 잘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면은 이제 기포기는 콩돌을 달아서 수류가 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만약 이제 여과기를 쓰실 거면 스펀지 여과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였고요. 올챙이 키우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쉽죠?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 통에다가 밥 주고 물 갈면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장비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정도 크기에서 한 이제 2주 정도면 개구리가 됩니다. 하고 뭐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작은 크기 때문에 브라인 시림프가 좋다. 근데 어차피 분양 나간 사이즈는 다 냉장이 좋은 사이즈예요. 어느 정도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냉장을 다 잘 먹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먹이는 냉장하고 뭐 집에 뭐 있는 거 그냥 가라앉는 열대어 사료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근데 가장 권장드리는 건 여러 번 강조하듯이 냉장입니다. 이게 제일 잘 커요. 냉장하고 실지렁이가. 냉장하고 실지렁이가 제일 잘 크고 그 외에는 팽림푸드와 푸디바이트가 잘 크죠. 자 이제 이상으로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 보시다가 영상으로도 궁금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확실히 답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영상 설명칸에 알량농장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톡톡하기로 문의 주시면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답변 받을 수 있다고 막 이상한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상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